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인후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후염이란 간단히 얘기하면 목이 아픈 것을 말하는데요. 목이 아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목 아픈 문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목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범위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목, 그러니까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보이는 위쪽의 목이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목 밑쪽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인후염이라 함은 목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아픈 것을 인후염이라고 합니다. 네, 인후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세균성 인후염입니다. 세균성 인후염은 흔히 얘기하는 목감기인데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목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켜서 목이 아픈 경우를 세균성 인후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균성 인후염일 경우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만약에 목의 아픔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다든지 아니면 낫는 듯하다 자꾸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는 세균성 인후염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종류의 인후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성 인후염 이외에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인후염의 원인 하나가 위산 역류성 인후염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름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목 자체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위에서 올라오는 산에 의해서 생기는 목이 아픈 증상, 그러니까 역류성 인후염이라고 하죠. 네, 우리 동양인들 사이에는 특히 이 역류성 인후염이 매우 흔합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어야 되는 산이 식도를 통해서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를 역류성 인후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 가슴, 그러니까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조리개가 약한 분들한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인후염은 원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인후염이 생기신 분들, 위산이 역류하시는 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와 식도 사이에 조리개가 약하신 분들 또는 비만하신 분들, 담배나 술을 즐기시는 분들, 또 음식을,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 위산은 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그 위 안에, 우리 위의 벽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보호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위산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식도로 올라왔을 때, 또는 인후 쪽으로 올라왔을 때, 인후나 식도의 벽은 매우 얇기 때문에 이런 위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목까지 올라왔을 때 많은 통증 또는 목이 붓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후염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신 분들 중에서 목이 아파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류성 인후염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요 근래에 위장 내시경을 했는데 역류성 인후염이나 역류성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역류성 인후염은 24시간 폐하 측정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아주 스페셜한 테스트 검사를 받아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꼭 역류성 인후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식습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선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물 이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야식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저녁 때 속이 출출하셔서 야식하시는 분들, 미산 역류에 매우 해롭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나오고 또 그 위액이 누우시니까 목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녁 식사는 일찍 하시고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양을 많이 하시고 저녁 식사의 양을 줄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과일 같은 것도 삼가시는 것이 좋고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또 이 위산 역류를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콜릿, 민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커피, 카페인들이 위산을 매우 많이 역류하게 만듭니다. 또 녹차가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있으신데 주로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것이 좋고 저녁 때 녹차를 드시는 것은 위산 역류를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라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샐러드는 이런 위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베지터블, 야채나 이런 샐러드 같은 것들을 살짝 데쳤을 때 차라리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는 많이 삶으면 역시 영양분이 파괴되겠지만 살짝 데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현미가 장에 좋다고 해서 현미 많이 드시죠. 이 현미가 이 장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분도 많기 때문에 현미가 좋은데 소장이나 대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현미는 소화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위장 내과를 찾으셔서 검사 받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그 처방 약품이 아닌 오버 더 카운터 메디케이션, 여기 나온 프라일로세기라는 메디케이션이나 넥시엄 또는 프레버시드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처방 없이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심할 때는 우선 들으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후염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역류성 인후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류성 인후염도 많이 있지만 그 이외에 후비루 때문에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류성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나 위에 있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축농증 같은 것이 있어서 콧물이 목 뒤로 흘러내려서 목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후비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콧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콧물이 넘어가는 것은 못 느끼는데 목이 계속 불편하신 분들, 목에 뭐가 낀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후비루가 원인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역류성 인후염에 이어서 후비루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후염, 흔히 얘기하는 목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인후염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균성 인후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인들을 이야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약주를 즐기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목이 불편한 것이 1, 2주 이상 계속됐을 경우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혹시 종양이 있지 않으신지 목에 안 좋은 것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남은 두 가지 흔한 이유가 하나는
역류성 인후염, 위산이 역류하는 거 오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비루성 인후염이 있습니다. 콧물이 뒤로 코 뒤로 흘러서 목으로 내려갔을 때 목을 자극해서 생기는 인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목이 꼭 아픈 거는 아닌데 계속 목이 불편한 것 같고 1-2주 이상 목에 뭐가 낀 것 같고 또 기침이 나오고 이러신 분들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혹시 역류성이나 또는 후비루성 인후염이 아닌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